남편의 기관차가 화물을 끌고 가는데요. 7대가 끌고 갑니다. 기관차. 그리고 이 뒤에도 한 2대 정도 더 밀고 올것 같은데요. 지난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. 너무 길어서. 앞에 기관차 끌고 간게 7대, 여기에 중간에 3대. 그러면은 지금 기관차가 10대가 끌고 밀고 가는 거거든요. 뒤에도 한 2대 정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맞네. 뒤에는 기관차가 2대가 밀고요. 중간에 석대, 그리고 앞에 7대. 그러니까 이런 그 대형 기관차 12대가 끌고 밀고 이 대륙을 지나가는 겁니다. 화물을 싣고요. 엄청나죠? 수백 트럭이 쌓여 있는 요것이 그 아몬드 껍질 거름이에요. 이편에는 그빈 땅이거든요.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 돼서 아마 여기에 이것을 뿌려서 농사를 짓려고 하는 것인지, 또 이편에 그 양쪽에 고를 이렇게 파요. 그리고 이 아몬드를 사정없이 쏟아붓는단 말이죠. 지금 보겠습니다. 뭔가 궁금하면 직접 살펴봐야 됩니다. 이게 아몬드 껍질, 가지 조그만 거, 뭐 하여튼 이런 것을 그 가공 공장에서요, 아몬드만 그 골라내고, 이 껍질은 산더미처럼 곳곳에 쌓아놓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농가에 판매를 하는데, 이 가격이 컨테이너 하나에 2,000달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농부들이 또 사다가요, 밭에 거름으로 그 엄청나게 뿌려대는 이제 이러한 농법을 구사하는 거죠. 이 편에는 상당히 큰 호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는 그 물이 정상적인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것이요, 그 결정이 소금하고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그 옛날에 달고나 만들 때그 이렇게 소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 소다하고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. 조금 짠맛도 있고 하여튼 기분 나쁜 맛이 아주 기분이 상당히 나쁜 그 맛이 납니다. 그래서 이 물이나 여기 토지가 아마 이런 성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 정수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. 열매가 곳곳에 매달려 있는데요. 이게 은행알하고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벗겨 놓으면 은행알하고 거의 똑같아요. 그리고 요건 이제 볶아서 파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상당히 맛있는 열매입니다. 은행알은 조금 쫀득하다고 하면 요거는 그냥 파삭파삭한 그러한 맛이 나는 거죠. 1년 4개월 전에 애리조나에서 그 피스타치오 농부에게 물어봤어요. 이 나무는 심은 지 7년 후에 열매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.
그러니까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. 일반 과수는 2년에서 3년 그 사이에 과수가 생기거든요. 근데 이거는 7년 동안 수확을 못 하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소득이 많은 거죠. 이 피스타치오가 상당히 비싸거든요. 그리고 나무 수명도 상당히 오래 가는 거예요. 이 나무가 고목나무처럼 자라기도 합니다. 오래된 곳은요. 근데 이거 캘리포니아는 요 근래에 피스타치오를 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고 세크라멘토 그 북쪽으로 가면 오래된 그 호도나무 피스타치오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쪽에 중부 캘리포니아에는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없는 거예요. 아몬드도 그렇고 신생 농업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정확한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점차 다니면서요. 농부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무를요, 참 이렇게 어떻게 줄을 맞추어서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더 뭐 흔들림이 없이 이것을 공중에서 봐야 되겠습니다. 요즘에 이 드론 때문에 아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.